있잖아 하울 막 여기 있어. 오, 비슷하지 않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지금 원래 되게 잘했다니까요. 네. 여기 있었구나.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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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바나나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네오위즈 브라운더스트 촬영 왔는데 느낌이 어떠신가요? 느낌? 건물 느낌 말해야 되나요? 아주 웅장합니다. 지난번에 와보셨잖아요. 뭐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는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더 발전을 했나? 제 덕분인 것 같고 일단 브라운더스트 2잖아요. 네.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유저들 사이에서 이제 갈색 먼지 게임, 똥가루 게임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똥가루가 진짜 맞는지 그거를 좀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똥가루 뭐 비하하시는 건 아니죠? 너무 MBC 시청자. 그러니까 아니 이거 진짜 짠 게 아니에요. 아, 진짜 서 있어요. 갑자기 서 있다고. 지금 뭐 저희 뭐 크게 짜여진 게 없어요. 원하님 이거 포즈 한번 지어주시죠. 이걸? 네. 우리 일러스트 아 소개를 안 했구나. 숙종이님이라고 제 채널에서는 낯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브라운더스트 일러스트 이거 보내시고 오늘 아마 가이드 NPC 그래서 오늘 색종이님의 두 번째 포즈도 보고 보겠습니다. 저희 갈까요 이제? 나보다 많대요 나이. 지금 저희 스튜디오는 어떤 촬영 때문에 가는 건가요? 아는 게 없어. 저희 쇼케이스 촬영 배웠고요. 저희는 뭘 찍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쇼케이스니까 가서 보는 걸로. 네. 갑시다. 그러면 쇼케이스로 뿅 하면은 별로 네. 옮겨져 있을 거예요. 하나. 원하는 그 뿅 안 하시나요? 아 그거 그러면 해요. 아니 뭐 그거 다 옛날 연출이에요. 저희가 뭐 이것저것 날로 먹긴 했지만 광고잖아요. 네. 이제 게임 본격에 좀 짤막하게 자신 있으시죠? 아 그럼 딱 중요한 부분만 네. 짚어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핵심만 네 딱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네 이전에 원하나님이 플레이하셨을 때는 세로 화면으로 플레이를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아니 레이아웃 자체가 이렇게 바뀌네. 어 이게 움직일 수 있게 이게 이렇게도 됐고 세로 가로 다 돌릴 때마다 인터페이스들도 그에 맞춰서 다 변합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움직였는데 네. 이제는 캐스트 하나로 누르면 자동으로 이동하는 시스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바쁜 또 현대인들을 위한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컷신도 나오는데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컷신도 정말 가로 세로 지원을 하는지 누르면 되겠죠? 네. 오! 오! 잠깐만 자 이번엔 세로로 해볼게요. 아 다 되네 진짜. 특히나 방금 컷신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든 작업이었고 평소에 잘 하는 게 아니라서 자 여기는 살짝 한번 감아볼게요. 이렇게 2배속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이제 또 캐릭터들을 또 안 볼 수가 없거든요. 허허 거의 뭐 디자인이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네. 뭐랄까 디자인 너무 훌륭해요. 디자인할 때 한 가지 철학이 있다면 중요한 것은 넓은 마음이다. 넓은 마음이다. 네, 중넓마. 아 중. 그렇지. 그렇지. 이런 코스튬도 캐릭터의 여러 가지 매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복장만 보면 심심하잖아요. 이 캐릭터가 이 옷을 입으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더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제작을 했고 이렇게 감상 모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제가 좋아하는 딱 세일과 무장색 느낌, 적절한 부위까지 열어놓은. 그러니까 이게 흑백의 대비 이런 조화가 되게 잘 맞는다. 근데 뭐 남캐도 뭐 소개해줄 거 있으면 해주세요. 어? 김영선 성우! 네 맞습니다. 오 야 씨 제가 김영선 성우 엄청 좋아하거든. 아 그럼 오늘 쇼케이스 때 네. 나오신 분이 김영선 성우. 오케이 그러면은 쇼케이스를 조금 빨리 봐야 할 것 같은 목표가 생겼습니다. 네, 지금 여기 또 봐야 되는 거 있나요 지금? 이제는 다 보셨고 예. 핵심만 다 봤으니 네. 네 쇼케이스장으로 가서 예 네. 그러면은 저 하나만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열어보셨나요? 네. 이쪽으로. 아, 제가요? 네, 열어보시죠.
조용히 해야 된대요. 조금만 대표님이세요. 착실한 분이다. 네. 솔직히 게임에서 대표님 중에 제일 멋있을 거예요. 아니, 나이 어떻게 되신대요? 나이는 40살 정도 되고요. 40살? 아니 저 괜찮으시네요. 아니 31살이잖아요. 그걸 왜 말하죠 갑자기? 아 지금 왼쪽에 계시면 김영선 사모님이에요. 나루토. 김영선 사모님 성대모사를 추종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간을 넘어 펼쳐질 상상 그 이상의 대서사시. 지금 왜 웃어? 뭐 있었어? 나토 비슷하잖아. 이게 비교해보자고 가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간을 넘어 펼쳐질 상상 그 이상의 대서사시. 안 비슷한 것 같아. 저와 같은 추억을 가진 동료들과 상징적으로 게임의 스킬감보다는 이야기와 그래서 우리 브라운 더스트 2로 언제 떠날 수 있는 겁니까? 우선 첫 번째로 오늘 쇼핑스와 함께 브라운 더스트 2의 사전 등록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브라운 더스트 2는 2023년 6월에도 글로벌 동시 런칭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으로 다음에 하실 거예요. 그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성우님 그 패스 출장이잖아. 사스케 보러 있잖아. 하울 막 여기 있어. 비슷하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런 거 지금 원래 되게 잘했다니까요. 여기 있었구나. 자네들 데이트라도 하지 않겠어? 저 여기 지금 나올 거라고. 감사합니다. 게임 회사에 대표님? 뭐야? 그 좀 친한데? 아 완전 친하죠. 아 사실 긴장돼요. 어떻게 높은 분들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 잘 보면 저도 이제 또 광고 더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 대표님이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쇼케이스를 이것저것 같이 진행하게 된 유튜버 바나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상에 엄청 잘생기셨는데요. 아유 그 색종이님도 이제 원화가 하고 계시고 대표님도 원화가 출신 그림 쪽 그림들끼리 통하는 저도 이제 웹툰 작가 출신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같은 루트로 색종이님도 이제 원화가로 커서 대표가 돼가지고 아니 아무튼 장차 게임 대표가 될 거니 긴장하고 있으라는 얘기를 꼭 전해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시죠 대표님. 아니요 저는 오늘 여러 가지를 많이 얻었어요. 브라운 더스트 2의 이제 게임 그래픽, 뭐 원화에 대한 거, 가로 세로 지원 이런 것도 되게 놀라웠고 원화가로서 네오위즈를 위협할 대표로서 아, 예비 대표로서 네. 이 게임을 다 씹어 먹겠다. 아니요. 이런 포부도 너무 잘 봤어요. 아니요. 게임 이제 사전 예약하실 뭐 팬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좀 뭔가 영상 메시지라도 좀. 네. 유저분들에게 더 좋은 게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저희 5월 10일 사전 예약을 시작합니다. 그때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 6월 달에 CBT랑 그 오픈이 있으니까 그때 플레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어쨌든 예비 대표라고 했을 때 부정을 하지 않고 들어가셨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색종이가 양면 색종이가 되는 그날까지 네오 위즈를 씹어먹을 수 있는 원화가 되는 그 순간까지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돼요. 브라운 더스트 2 사전 예약 5월 10일 했다고 하니까 많이 예약을 해주세요. 그럼 안녕. 유저분들 감사합니다.